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바로 이 달서구 상인동인데요, 바로 상인 내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쪽이 상인동 롯데백화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상인동 4번 출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여기 상인동 4번 출구 바로 옆 동네, 현재 요 동네 보시면 상인동에서 20, 30대 젊은 층, 그리고 직장인들, 회사원들, 그분들이 많이 찾는 먹자 골목이 이쪽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동인구도 참 많고요, 그리고 이런 상업시설들이 엄청 많이 밀집이 되어서 임대업 하시거나 직접 거주하실 분들, 그럴 분들은 오늘 건물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위치가 너무 좋고 일단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욕도 좋고 주변에 상권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신축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에 주인세대 옵션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요, 우선 여기 건물 앞쪽으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인데요. 자, 신축 건물답게 이 주변 건물과 비교해보시면 가장 깨끗하고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외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길목은 바로 요 밑에서 들어왔고요, 이쪽까지 먹자 라인이 이어지는, 그 상권이 이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도 1층에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층은 투룸과 원룸, 요 건물은 또 3층이 주인 세대입니다. 그리고 제리에는 투룸과 쓰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하나, 투룸 4개, 쓰리룸 하나, 주인세대 총 8가구에 대지 218제곱미터, 건물 436제곱미터, 대지 9평수 환산시 65.9평, 건물 132평입니다. 22년 8월 26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20억에 나와있고 임대보증금 만실시 6억 1000만원, 이제 인수가 4억 9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80만원에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자 375만원 제외하면 105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격 7억 9천에 인수가 가능한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건물 내용은 이렇고요, 오늘 건물 주인세대 내부 상당히 좀 기대하셔도 좋은 매물이니 일단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건물 내부 들어오니 보니까 복도 이렇게 롱브릭 타일로, 하얀색 톤의 롱브릭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해두셨는데, 복도부터 일단 깨끗한 느낌을 주는 게 오늘 건물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계단 돌도 완전 어두운 톤보다 약간 회색 톤의 이런 대리석 문양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돌을 사용을 하셨네요. 복도 전체 느낌이,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 전체 느낌이 전부 다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그리고 2층에 우선 투룸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3층 주인세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투룸은 이렇게 지금 여기 문이 열려 있네요. 여기 이쪽 바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투룸은 여기 현관 여시면 바로 거실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주방 싱크, 그리고 기본옵션 냉장고,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기본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는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신축 건물답게 구조라든지 이런 집기들, 색감, 뭐 타일 색감 등 여기 아주 색감 잘 고르셨어요. 요즘 젊은 층 한 20대, 30대들이 이런 투룸 구조 많이 찾는데, 그분들이 딱 선호할 만하게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투룸 한번 보여드렸고, 주인세대 3층이에요. 보통 4층 주인세대라고 보시는데 오늘 건물은 3층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세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층인데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옆에 타일도 큼직한 걸 사용을 해서 여기 복도 느낌부터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주인세대 독채, 주인세대 한 가구만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현관 열면 바로 신발장이
좌우측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는 여기 비스포크 슈드레서, 요거는 신발을 오래 신고 들어오거나 할 때 신발 냄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좌측에는 키 큰 장, 큰 장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신발 수납할 수 있는 수납칸도 많이 되어 있고, 여기는 외출하거나 하실 때 간단히 마스크라든지 키 같은 거 여기 보관하기에는 딱 좋더라고요. 여기 사용해 보니까 그런 점들이 참 좋더라고요. 이거 위쪽에는 그래도 뭐 잘 아시는 신발들을 위쪽에 많이 놓으시겠죠. 그리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색감이, 방문도 그렇고 샤시, 싱크문도 그렇고 전부 다 깔끔하게 그리고 조화를 잘 이루어 놨습니다. 우선 거실 공간인데요, 아트홀에 붙어진 저 돌도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이 천장도 이렇게 간접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천장에 에어컨, 그리고 커튼 박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전동 커튼 연결 단자를 이렇게 또 빼두셨네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는 주방인데요. 주방하고 여기 거실 공간하고 이 사이 공간도 꽤나 넓어요. 이 사이 공간도 아주 구조가 넓어서 중년세대 이것저것 쓰기에는 공간이 참 널찍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또 알파룸으로 이렇게 시스템 장을 짜놓고 이 청소기, 무선 청소기 놓으면 어떨까요? 뭐 휴지나 이런 것들 보관하기도 좋고요. 이런 쪽에 냉장고 두 대, 지금 기본 김치랑 냉장고 기본 두 대 놓지 않습니까? 냉장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싱크 여기 상부장, 상부장이랑 하부장 색감이 아주 전체적인 느낌이랑 잘 어울립니다. 저도 오늘 리모델링 하면서 이런 색감으로 마감을 했는데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런 포트, 전기 포트 조금 놓기 좋고요. 상판도 참 고급스러운 상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통일감 있도록 주방 여기 타일 붙이는 자리에 상판과 같은 재질의 제품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주방 환기창도 시원하게 큼직하게 뽑아두셨고요. 그리고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으로 삼성 비스포크 제품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보조 주방인데요. 보조 주방, 보조 가스레인지, 그리고 위로 싱크볼,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음식물 처리기 같네요. 음식물 처리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 그리고 세심한 배려까지. 벽체에 닿이는 부위를 여기는 이렇게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실리콘으로 붙여두셨고요. 여기는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즘엔 기본 다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되고, 각방 제어 시스템도 이 집에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어디 공간마다 옵션들이 다 있네요. 하나하나 어떻게 해두면은 사람들이 편하게 쓰실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해두신 것 같습니다. 여기 작은 방인데요, 들어서면 이쪽에도 화장대 하나 놓고 옷장 하나 기본 옵션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욕실 들어가는 쪽에도 이렇게 천장에 간접등 시공이 현관까지 이어지도록 시공이 되어 있고, 좀 보기 힘든 욕조도 오늘 이 건물에는 시공이 되어 있고, 타일과 그래서 욕실에 전체적으로 느낌이 딱 깔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여기도 이 집은 정말 장을 아끼질 않았네요. 장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벽걸이형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방까지 보여드렸고요.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 한쪽 벽면에는 전부 다 풀장, 풀로 장을 다 짜두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에어드레서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
5벌짜리 큼직한 거 들어가 있네요. 야, 이 공간이 너무 좋아요. 이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이어지는데 안쪽에는 뭐 침대 놓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뭐 안방 TV 놓는 자리도 충분하고. 야, 이 장도 뭐 겨울에는 뭐 여름 이불 보관하기 좋고 여름에는 겨울 이불 보관하기 좋고 여기는 자 옷을 더 차근차근 계속 보관할 수 있는 장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는 뭐 코트 종류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쪽에도 장이 되어 있고 자 화장대 보시면 되어 있고 여기도 화장대 문을 열면은 다인다고 세밀한 것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어떤 분이 집을 지었는지 이런 것부터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또 기본 옵션으로 금고가 금고가 제공이 됩니다. 탐납니다 정말. 그리고 욕실 내욕실인데요. 내욕실 인테리어도 아주 깔끔하게 마감을 했어요. 타일과 타일 사이에도 이렇게 졸리붓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개발하기 샤워기 다일 육각까지 샤워기 쪽에만 육각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세면대 쪽에도 사용을 해서 물 배수도 잘 되게끔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아, 집을 보고 느낀 점 정말 꼼꼼하게 잘 지으셨다. 정말 어떤 분이 지었는지 정말 믿음이 갈 만한 그런 주인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인 세대 보여드렸고요. 제리촌 옥상으로도 한번 제가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주인 세대는 보고 나왔고요. 여기가 이제 4층입니다. 4층에는 2룸 하나와 그리고 3룸 한 가구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 401호 1호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베란다 공간 코니 공간도 넓게 빠져 있어서 임차인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옥상인데요. 옥상으로 나와볼게요. 자, 옥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옥상 실외기 보면 최대한 벽 쪽으로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옥상 요 중간에 이 공간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옥상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물 빠지는 구배도 엄청 잘 잡혀 있습니다. 벽 쪽으로 보면 둥그스름하게 양끝에는 양끝으로 물이 모이게 잘 빠지게 옥상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주변 바로 앞에 롯데시네마 보이시죠? 요 앞쪽으로 전부 다 먹자골목 먹자상권이고요. 바로 앞에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밑에는 영상을 시작했던 상인역 상인역이고 앞쪽에 여기 건물 북쪽편이죠. 이쪽으로는 바로 월배역으로 이어지는 대도로변의 통상가들입니다. 이쪽 주변은 정말 상권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통이 아주 우수하고 초초역세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직접 거주하실 분들, 그럴 분들에게 강력 추천 드릴 그런 매물입니다. 주인 세대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직접 보러 나오시면 더욱 만족하실 그럴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앞으로도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